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5번째죠. 구속사 25번째 그 요시야 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네 번째로 요시야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최후. 자, 첫째로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죠.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했죠. 무기토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애굽의 바로 왕 느고라는 사람과의 무기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중해다. 그러면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 바다 하부까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이제 애굽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 왼쪽에. 여기에서 한 이 정도 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쯤이 무기토예요. 무기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주변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와 이쪽 애굽까지 물리치기 위한 남하 정책을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이 바벨론이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쯤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갈그미스. 따라해 보세요. 갈그미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던 지역인데 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갈그미스 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남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애굽이.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무기토를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도록 이 무기토라는 지역에서 애굽 바로 느고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기토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그다음에 남유다 왕 요시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애굽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쪽 갈그미스였죠.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왕하 23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왕하 23장 29절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왕하 23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은요.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봤던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 하수라고만 나오잖아요. 이 유브라데, 이게 유브라데 하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나간다, 이 말씀이 역대하 35장 20절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왕하 23장 29절 말씀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볼 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고자 하여, 이것은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알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연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 군대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다 적어놓으세요. 아수르 왕과 연합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아수르 왕과 연합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감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찾아놓으시고요, 우리 역대하 3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찾아놓으시고 역대하 35장 20절로 가보세요. 역대하 35장 20절. 자,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거기 나오죠?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지고 남진에서 갈그미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쫓겨 내려오니까 아수르랑 연합해가지고 갈그미스에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느고가 요시야 왕한테, 야 요시야 왕, 내가 당신을 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저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길만 내줘라. 하나님이 나한테 바벨론을 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요시야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치려고 하다가도, 아니 저 이방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저 바로 왕 누구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 애굽 왕 바로 누구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왕의 옷이 아니라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근데 그냥 화살 하나가 딱 날라와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중상을 입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중상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방의 왕이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왕하 23장 30절 보세요. 자, 왕하 23장 30절. 신복들이, 자, 29절에 우리가 읽었죠.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대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그 다음에 30절 시작.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왕하 23장 30절에는 이제 무기또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무기또에서는 중상만 당했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조금 표현이 틀리죠. 그래서 이 역대하 35장 말씀이 정확하게 더 묘사된 걸 봤을 때 무기또에서는 활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겨우 숨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병거에 싣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완전히 숨을 거둔 거죠. 자, 역대하 35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이를 돕기 위해서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장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근데 정확히는 무기또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죠. 중상. 거의 죽은 거예요. 숨만 겨우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 번째로 평가를 보면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처럼 율법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간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왕하 2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아까 우리가 22장 2절은 읽어봤죠? 22장 2절은 읽어봤고 왕하 23장 25절 찾아보세요. 왕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아까 세 가지를 평가했었잖아요. 첫째로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죠. 다윗의 모든 자가 들어있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왕하 23장 25절에는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자, 그러나 한 가지 요시야 왕한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요시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자,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격려하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왕하 23장 25절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다.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받쳐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요시야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막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요시야 왕처럼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활에 맞아 죽은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35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21절부터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느고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여기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은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사,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나보고 바벨론을 치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애굽 왕, 이방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애굽 왕 바로한테 그런 말씀 하셨냐고, 내가 싸우러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쭤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장을 하고 변장하면 나 안 죽이겠지 이러고 간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싫어하여, 싫어했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싫어했죠. 그건 인간적으로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싫으면 내가 싫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변장했지만 활이 날라가지고 요시야 왕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숨이 깔딱깔딱할 정도로 중상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아유 너무 좋아 내 감정이, 그럼 우리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아유 싫어, 그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항상 앞서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도 자신의 감정이 앞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앞섰을까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국제정세를. 이 국제정세는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려면 남유다 땅을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아수르가 누구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직살나게 고상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못되게 했던 원수 같은 나라야. 이 아수르가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뭐 그 나라랑 뭐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친다고? 나랑 못해?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어? 못 잊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신앙의 길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길은 내 감정을 초월해야 되고, 신앙의 길은 내 집안의 원수라도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내 감정이 앞서고 저 우리 집안의 원수인데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 이런 인간의 원한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정을 초월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 관계도 초월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시야 왕의 마지막처럼 막판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는 싫고 내가 우리 집안의 원수라서 싫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기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국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친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무기도에서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의 결론을 내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응? 또 온전하신 응? 뜻이 응?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워? 어? 이 마음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원수다. 그 마음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옛날에 미움의 마음이 없어지고 원수 같은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계속 미움과 원한 속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뜻을 붙잡고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예요. 1절 2절까지 적어놓으세요.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